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라는 게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런 환경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 자체가 정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정글을 헤쳐나가는 각오로 5개월 동안 임하지 않으면 초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소식하는데 오늘 첫날인데 다들 잘 들어오셔서 교육 시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지원자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기대됩니다. 5개월 뒤에 이분들이 멋진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뵙겠습니다. 떨립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이라기보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이고요. 5개월 뒤에 과연 내가 변해 있을 수 있을지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길게 합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다른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5개월간 같이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비 세팅하고 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5개월 뒤에 제 모습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생들이 향후 5개월 동안 여정을 끝까지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의미를 담은 웰컴 키트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건요 제가 공부할 때랑 여러분 시기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커리어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알면 도구를 배우는 건 더 쉽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정글의 커리큘럼은 도구를 가리키는 건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꿈과 사연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자로서 새롭게 커리어를 만들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한계를 도전하고 극복해서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잘 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크래프톤 정글입니다. 첫날이라고 정글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과제를 받아서 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어떤 식으로든 러너블하게 돌아가는 웹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뭐 이름 외우기, 길찾기, 유쾌하거나 의미 있거나 뭐 흥미롭거나 아무거나 재미있을 것 같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실제 동작하는 웹 서비스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밤메이트를 매칭해주는 게시판처럼 그냥 뭔가 댓글을 달면 그런 식으로. 네. 항상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5개월 동안 쓰면서 버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완성도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막상 제작해서 머리가 깨지죠. 그거는 뭐 미래에 내가 하겠지란 말이에요. 필드에서도 이제 이런 과정을 하려면은 러프하게 돌아가는 프로토타입 하나 만드는데도 일주일이나 2주일이 걸리는 과정인데요. 시니어들이 주니어도 아니고 막 배우러 온 친구들한테 갑자기 런업을한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긴장되겠죠. 옆에 있는 동료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료와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친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을 안 하면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상황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에 있어도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일찍 나와서 발표 준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 오늘 밥 친구는 명칭 그대로 밥 먹을 정글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동기들을 게임을 통해 친숙하게 익히면 어떨까? 정글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회의에 집중을 했고 앞으로 현업 가시면 여러분들 그 문서 많이 만드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되는 서비스일 것 같은데 특정 시간대에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스케줄이 다 나왔으면 좋긴 할 것 같거든요.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 아웃되는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코드를 이상하게 짜도 돼요. 되지만 돌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처음 만나신 분들이거든요. 각기 다른 개성, 다른 스타일, 다른 코딩 그리고 지식도 다 틀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세 분이서 협력해서 딱 정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아이디어부터 발표 자료까지 만들다 보니까 100% 만족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현직자분들이시라서 좀 더 날카로운 시각이 가능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스펙다운도 고려해보는 게 효과를 감소해 두고 개발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로그인은? 로그인은 할 수 있는데 캘린더는 내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에러 때문에. 아, 그렇죠. 찾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일 다들 돌아야 돼요. 네, 뭐든 돌아야 됩니다. 정답을 바로 찾기보다는 이제 정답 찾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또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좀 의견 좀 나누면서. 해결될 때도 있고 계실 때는 예를 하고 포스트일 때는 인덱스 점을 했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 무슨 에러인데? 코치님께 먼저 여쭤보기 전에 일단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도 언젠가 발생할 문제니까요. 언젠가 부킹으로 넣으면 될 거고 이 부킹을 지워야 되는 거네? 새로 고침도 안 되고 읽히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막막하네요.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쉬운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밤을 안 새면은 발표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 밤을 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으로 되게 부담감이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경쟁이나 어떤 일정에 쫓긴다기보다는 이 바로 몰입의 상태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몰입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낸 듯한 느낌이 들고 몰입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100%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문제라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크래프톤 정글은 교육생들로 하여금 몰입하여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 의도는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오늘의 옷장을 확인 가능한 온라인 옷장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저희 세탁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진자 툴을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프론트엔드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흔하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건데도 되게 잘 지켜주신 것 같고요. 주제에 대해서 데모도
뭐 필요한 부분 딱딱 잘 짚어서 해주신 것 같고 열심히 밤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어떻게 이틀 동안 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끝나니까 많이 후련하고 지금 네, 뭔가 이것저것 배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이렇게 좀 자신만의 약간 생존 철학 같은 게 있다면? 사실 여기 과정 자체가 막 뭐를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방법이 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확실히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들어가서 쉴까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조 형님 한 분이 그 프로그래머스 풀고 계시길래 그래서 아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약간 맞아요.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자극 받으니까 동기부여 확실히 정글에 들어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가 되는데요. 살아남으려면 딱 두 가지 장비는 있어야 되겠죠. 먼저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판, 저희가 말하는 기본기가 되겠는데요. 크래프톤 정글 5개월 동안 저희가 뭐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기가 되는 분야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기 잡는 법, 정글을 헤쳐나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주도와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걸 다 하게 된다면 밖에 있는 정글에 던져져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와봐, 내가 한번 해주지, 그거 자체도 즐거움으로 느끼고 즐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